열어! 열어줘요! 열어! 못 열어 이걸로! 열어봐요! 눌러봐! 안녕하세요 여러분, 썸즈 공방이고요. 제가 트렁크에 앉아서 시작하려는 이유는 오늘 일은 트렁크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. 네,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게 많다. 이게 닫으면 요즘 이 전기차, 배피디 너도 이거잖아, EV6. 네. 이거 너 차박하냐 이걸로? 하죠. 차박할 때 뒤에 트렁크 문달 버튼 없는 거 불편하지 않음? 그래서 저는 차키로 열긴 해요. 차키로? 네, 차키로 열리긴 하거든요. 사주분이 이거를 달아달라고 하시는, 여기다 버튼 여기 있잖아 이거. 맞아요. 이걸 어디 하나 더 달아달라고 하시는데 잘 보면 이것 때문이야. 여기 비상 개방 버튼이 있는데요. 맞아요. 다른 차처럼 끈으로 당기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드라이버를 넣어서 제끼는 방식이거든. 그래서 이걸 좀 달아달라고 하시는데, 자, 댓글을, 여러분 댓글을 제가 잘 읽고 있다 그랬죠? 맨날 널디 옷만 입고 있네요 라고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, 협찬은 아니고요, 협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절반 가까이 널디 옷만 입고 있는데, 이게 그 작업복 겸 촬영복으로 딱 좋아. 그래서 어디다 줘봐, 어디다 달 수 있을지 보는데, 차주분이 여기도 원했었거든? 어? 거기 달 것 같다? 버튼을, 깊다. 버튼을 좀 줘볼래? 거기, 지금 사실 가운데 이분이...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, 이게 잘하면 또 가능할 것 같아. 이게 되게 깊거든요 버튼이. 여러분 순정 버튼을 사오셔가지고 깊게 돼요. 정확하게 보여주세요. 근데 차주분의 추가 오더가 있었어 만태가. 사장님 오신 김에 물어볼게요. 이 위에다 할 수 있으면 다른 버튼도 오케이? 네. 여기가 아니라? 네. 우리 버튼 하나 가져와봐. 왜? 아슬아슬하게 비싼 거 사장님 좋겠죠. 뭐 우리가 차주분은 좋지. 싼 게 어딨어. 근데 그건 없구나. 아유 이것도 김 조금 야, 짧아. 그래도 됐다. 조금 짧아. 근데 색이 불 들어오나? 아. 얘는 불도 들어와. 연결을 하면. 연결하면. 얘보단 짧으니까 얘는 좀 간당간당했거든. 얘가 지금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 라인이야. 여기 라인. 나올 것 같아요. 여기 라인. 되긴 할 것 같아. 이걸로는 되겠다만도. 이거는 조금 애매해서. 너무 깊어요 저거. 조금. 아싸 아싸. 짐실음은 안 걸리나? 아, 저, 그럴까? 아, 거기. 얘는 딱 붙으니까요 스위치가. 스위치가 실제로 노출이 얘 이거 쇠는 잠그는 거라서. 이거보다는 안 눌릴 거야. 저거보다는 얕죠. 이만큼밖에 노출이 안 되는데. 제 손톱 기준. 되는 대로 해주세요. 이걸로? 편한 대로 해주세요. 네. 이게 차박 같은 거 요즘 캠핑 같은 거 유행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이거는 좀 자동차 회사에서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. 어, 만들어서 나온 게 몇 개 있지 않나? 그거 누가 왔어? 좀 전에 인사했잖아. 아, 전 가신 거예요. 아까 그거? 소울 차주분? 네. 오늘 일 많이 하시네요? 원래 듣는 거 다. 좋아, 좋아. 촬영을 많이 하자고. 나 좀 쉬게. 얼마나 좋아. 받아, 임마. 좀 해드릴게요. 자, 그 버튼에서 여기서 선을 따오면 되는데 잘 봐야 돼요. 그 버튼에서 선을 딸지 요 버튼에 딸지. 잠겨있을 때 요 버튼이 아 그래서 이거 꽂아봐. 꽂아갖고 문 닫아봐. 내가 안에서 이걸로 되나 볼게. 무슨 말인지 그럼, 알죠? 알어? 네. 뭔 소리인지 알. 이해 못하시는 분들 이해 못한 것 같아가지고. 아니요 알 것 같아요. 누굴 바보로 알아? 그걸 바보로 난 피디한테 몰랐는데? 아 예? 나 말고? 아, 나도 알아요. 아, 나는 이해 못할 리가. 그러니까 이게 닫혀있을 때 활성화가 안 될 거라 이거 아니에요. 버튼이 가능성이 있다. 자, 근데 야,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트렁크 있긴 해요 구겨지면. 네. 차가 많이 눌렸다. 열어! 열어줘요! 열어! 못 열어 이걸로! 열어봐요! 눌러봐! 뭐 어떻게 했다? 아니 뭐야 전동 트렁크가 죽나 보다. 그거 말고 아이씨 야 이거 눌러도 안 열리니까 내가 열라고 한 거겠지 자식아. 그럼 안 열린다고 얘기를 해야지 열어보라고. 그러면 여기 밖에 락 있죠. 락 밖에 여기 락. 예. 저기서 따와야 하는 거예요 이제. 뭐 어렵지는 않아요. 어렵지는 않아요. 자 선이 위로 올라면 한 2m. 어? 왜? 아 회로도 갖고 와줄게. 회로도 갖고 와. 여기서 따자. 속 편하지. 아 그지. 저 락에서 딸 필요가 없지. 여기서 따면 되지. 선정리도 편하고. 짧고. 아 뭐야 트렁크 하나 이미 나가 있네. 이거 뭔 선이야?
사장님. 네. 이거 뭐 개조하신 거 있어요? 없어요. 아, 이거 저기. 왜 선 따져 있지? 이거서. 이거 뭐. 네? 뭐지 이거? 무빙 깜빡이. 그거하고 저기 가운데 불 들어온 거 있지? 브레이크 좀. 아. 아, 그거 하셨구나. 네. 거기서 딸 거야? 위에가 아니라? 뭐 하는 거지? 하나 봅시다. 위에 스타든 밑에 스타든. 아니 얘는 좀 끌어놔야 얘를 좀 치워놔야 일을 하잖아. 뭐 우리 사장님 뭐 갑자기 열심히 일한다. 이게 내가 자꾸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나를 이게 그 예능인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. 여러분 기능인입니다. 예. 나를 예능인으로 생각을 하더라고. 기능인이 기능인 힘이 없는 기능인. 여기서 딸 수도 있고 여러분 여기서도 딸 수 있죠. 그러면 어디서 따는 게 맞아? 여기서 따면 만약에 뭐가 잘못됐을 때 얘를 교체하고 싶으면 어디까지 가? 차 퓨즈 박스에 있는 데까지 그렇죠. 가겠지. 근데 얘는 어디서 가? 어디서 끝나? 여기서 끝나잖아. 네. 그러면 얘가 더 쌀 거 아니야. 그러면 더 싼 거에서 따는 거다. 기껏 선 따놓고 깊이 안 되면 그렇지. 조짐입니다라는 거 아니야. 그렇지. 잘 알고 계시네. 야 이씨 내가 기능이라고 지금 1분 전에 얘기했잖아. 드릴 가져와 드릴. 아니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. 나한테 어디 갔어? 있긴 해 여기. 근데 이거 너무 구경이 큰데 드릴이? 스텝 드릴로 줘야지. 난 여기서 안 내려갈 거라고 이제 오늘. 일 끝날 때까지. 네, 네. 드릴 달래 드릴. 드릴 갖다 줘. 드릴만 갖다 주면 되지. 드릴 달라고 했잖아. 누가 그거 가져오래. 스텝 구경이. 아 기다려요. 이거 일단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앞에 빼. 뭘 빼? 드릴. 그리고 스텝은 추면 되고. 이게 꽂아지면 된 거지? 됐어. 잘 눌림. 위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정중앙이 아니에요. 예, 네, 정중앙에다 못해요. 사실 잘못 들었어요, 막이라고. 아니야. 얘가 뚫을 거 아니면 정중앙에 못해요. 하나라도 꽂히지. 잘못하면 2차, 내차 되잖아, 정중앙에다가. 우린 뼈 따고 건드는 거 안 좋아하지. 사장님 얼굴을 가리고 커넥터 빼. 여기서부터 쉽지. 왜냐면 까놨잖아. 네. 저 자리에서 까올 거야. 연장 가져와, 못 빼겠으면. 자 보자 테일게이트 15 15번 22인가 그라운드 15랑 그라운드 그러네. 회사원님 맨날 보고 하는 그 GSW가 이거야. 일반인한테 공개가 되어 있구나. 근데 이런 정비 정보를 공개 안 하는 메이커들이 많아요. 예를 들면 어디? 1번 르노 삼성. 일본의 입김이 들어갔던 모든 메이커는 이걸 안 해. 도요다 닛산 닛산 당연히 르노 삼성 뭐야 닛산 베이스로 차 처음에 시작했잖아. 없어. 근데 미국에 진출하는 모든 회사는 이게 있어야 돼. 왜냐면 걔네는 수리할 권리라는 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나라잖아요. 다 본인들께서 직접 물고 뜯고 다 하시기 때문에.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잖아. 자 아까 니 뻘을 내가 쓰고 갖다 놨지. 나 몰라 나 줬어. 야 어딨냐 또. 나 몰라 거기 썼어. 바빠 임마. 아우 네. 내 니퍼 안 주고 왜 이걸 줬어? 참... 니퍼 달라고 했지. 파란 손잡이. 형 니퍼 달라고 했어? 파란 손잡이 이 자식아. 여기도 벌릴 수 있는. 그렇지 그렇지. 이게 여러분 배선 이거 까서 이렇게 뿌리째할 때 그냥 밖으로 돌돌돌 감지 마시고 안에다 관통 해가지고 좀 안 풀리게 그래야 하실 필요가 예 있습니다. 제 니퍼 줘요. 니 니퍼요. 그냥 본인 가방을 들고 다녀. 그냥 힙색처럼 달라고 하지 말고. 아, 허리에 매달. 그저집 짓는 아저씨처럼. 아, 그래. 내거 훔쳐와서 그래. 저거 내온 거야. 야 씨야 니 거 내 거 어디 있어? 여기 있으면 다 내 거지 엄밀히. 그래 그 자기 거 맨날 찾아. 그렇지. 내 돈으로 산데 엄밀히 따면 다 내 거지. 할 말 없지? 반박해봐. 뭐가야? 그럼 자기 거 달러 가면 내가 우리가 뭔지 알고 뭘 줘? 그러네. 좋았어. 아니 다 좋은데. 좋아. 오케이 다 인정할게요.
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알아서 줘요? 내 거라고 하면 내 우리가 뭘 어떻게 줘요? PD. 예? 네? 잘하고 있어. 좋아, 좋아. 다 까불어. 아, 너무 좋아. 다 까불었냐? 아니. 저 빨간색 여기다 묶으면 되지? 너 노란색은 잘라놓은 거 보니까 안 쓸 것 같고. 맞지? 노란색을 왜 안 써요, 근데? 아, 이거 5핀 스위치랑 5핀 다 쓰는 게 아니야. 기능 각각 선 아... 핀별로 기능이 달라. 스위치가 푸시 스위치인데요. 아, 예. 락이 걸리잖아. 아, 락. 아, 얘는 터치 푸시. 스위치잖아. 어. 그래서 이렇게 푸시 온 스위치. 세 선이에요. 네. 세 선인데 푸시 그 배선을 그 뭐냐? 스위치를 안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이렇게 통해요. 아. 이게 누르면 얘가 이렇게 붙어요. 아. 그래서 하나를 안 쓴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두 개가 그라운드로 가겠네요. 그래서 여기 그라운드 쪼개냈잖아, 스위치 쪽에서. 이해완. 어, 이걸 한 번 듣고 이해했다고? 공고 나오셨나? 머리가 똑똑하면 다 이해할 거예요. 저 인문계인데요. 나도 인문계인데요. 야, 이거 사람들이 날 그 실업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. 농고쯤 나왔을 것 같긴 해. 농고? 어. 아, 와꾸로는 그렇지, 와꾸로는. 어. 농사 잘 지켰을 것 같긴 해. 와꾸로는 그런데. 일단은 여기 꼬꼬 테스트를 먼저 합시다. 왜 그러는 거야? 요염한 자세로 있어야 된다고요. 거기 못 봤어요? 그거? 어? 자, 이렇게 트렁크 열려 있으면 불이 켜지고. 네. 자, 가자 사도세자 메타. 어, 이거 옆으로 잘 해야 돼요. 어, 아, 본인이 지금 눌러 닫은 거죠? 응, 내가 누른 거야. 야, 태연아 뒷문 열어봐. 뒷문. 이렇게. 트렁크를 닫아 놓으면 이렇게 불이 꺼집니다. 예. 그리고 트렁크를 열면 켜지고요. 그러면 이제 이 스위치는 완성이 된 거지. 불이 켜지면 트렁크가 열릴 때는 불이 켜지고 트렁크가 닫혀 있으면 불이 꺼지고는 부지포 주세요. 우리 할 일을 해야지. 여기 뭐 하는데 여기가? 문이 잠겨 있으면 트렁크가 안 먹을 수는 있어요. 문 락. 아예 락. 문 잠김. 네. 근데 키를 가지고 계시면 상관없어요. 그렇죠. 트렁크에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. 어차피 뭐 가지고 있는 말이야. 야, 아니지. 아니지. 야야 아니지. 뭐 해? 이렇게 해서 해야지. 얘 접어갖고 해야지. 길이 안 맞는데. 괜찮아요. 하다고 해요. 우리는 이렇게 배선 순정화해서 할 거야. 작업은 변태처럼 해야 되니까. 야, 우리가 한 거 우리가 뜯을 때 제일 싫어. 순정이랑 똑같이 해. 어, 똑같이 해줘. 똑같은 건 아니고 그 원상복귀 개념이죠? 하는 그런 느낌으로. 원래 순정이 이렇게 테이프 감겨 있었잖아. 그 동일한 테이프라고 이거. 순정 감겨 있는 거랑. 똑같은 테이프가 있지. 똑같은 재질인지는 모르겠고. 아, 같은 재질이야. 비슷한 거. 느낌. 거의 90% 같아. 아마 그 본인들도 선이 안 바뀌어 있으면 모르지 않을까? 어, 모르지. 그게 서비스 센터 선생님들도? 응. 어, 근데 어, 왜? 사실 작업한 거 보니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지.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트렁크 버튼. 아, 그도 그렇고 너도 하면 좋을 것 같다. 네. 태연아. 해 달라. 그도 그렇고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? 지금 하는 거 보니까? 어, 그건 아니에요. 저 드릴이 없으니까 원래라면. 아니, 넌 여기서 출근할 때 하면 되잖아. 일반인이 할 거면 여기 위에서 따면 돼. 저기서 따면 돼, 저기. 아니, 저 타공을 하는 게 힘들 것 같다는 거. 타공하는 거? 위치가. 어떻게든 잘. 열심히 칼로. 어떻게든 잘. 이거 혹시 불로 뜨거운 걸로 하면 녹긴 해요? 야이씨, 주변이 다 녹아서 안 되지. 녹죠. 그리고 여기 무늬가 그려져 있잖아. 무늬가 새겨져 있잖아. 이 무늬가 사라져, 열 주면. 아니, 그러니까 이거 해봐요, 지금. 똑같은 버튼 눌렀는데? 해봐요. 자. 똑같은... 사도세자 잘 닫혀요 지금. 아주 좋습니다. 문 잠가버려 혹시. 열어 임마. 형이 열시면 되잖아요. 아, 있네 버튼. 예. 네. 아. 자, 사도세자 셀프 탈출 가능. 자, 위치도 뭐. 좋고 제가 봤을 땐 이 위치가 딱 좋은 것 같아. 짐 실어도 안 걸리고. 아, 여기까지 짐이 쌓여 있어야 눌리는 거거든. 그러기 쉽지 않지. 어,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여기 이제 커버가 있어. 커버도 여기가 이게 눌리는 게 네. 한정적이라. 예. 자, 만태가 이건 네 현장 받으시고. 왜 또 사도세자? EV6 트렁크 버튼 만들기. 할 때요? 어.